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자기가 아는 그 외국인 분이 있는데 달러를 좀 많이 주면은 이게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할머니가 그 돈을 드렸어요. 그래가지고 3개월을 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. 총 6개월 정도 있었어요. 네, 맞아요. 병원에 6개월 반을 있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?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손이 거의 다 됐었어요. 어. 네, 돼가지고 나왔는데 아이고 자르지는 않았어요. 동상 걸리면 이게 계속 후유증도 있고 이게 네 맞아요. 예, 요즘도 그러면 굉장히 안 좋으시겠어요 그쪽. 네 지금도 겨울이 되면은 손이 다 차가워서 네 손 좀 시리긴 해요. 저리지. 네. 야 어쨌든 다행이라면 천만 다행인 게 생명의 은인 같은 할머니를 만나셔가지고. 네. 예. 그럼 그 이후에 그 할머니하고는 같이 살게 되신 거예요? 네 같이 살게 됐는데. 그 할머니 손주들이 있어요. 손자, 손녀가 있는데 손자, 손녀의 사랑이 제가 다 뺏었다고 생각이 됐는지 저한테 막 욕도 하고 그다음에 막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빗자루가지고 막 네, 때렸었어요.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저는 말을 안 했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가끔 집에 들어올 때 보면은 보이거든요. 네, 할머니가 이제 가정의 자장이다 보니까 회의를 해요, 집에서. 얘들아 다 모여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회의를 했는데 저를 거기 가운데다 앉혀놓고 너희들이 그 나이에 내가 해줄 만큼 다 해주고 사랑을 다 줬다. 근데 쟤는 엄마 아빠 없는데 전 어린 나이에 없는데 니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. 네 그래가지고 삼촌들 보고 나가라고 해가지고. 왜? 자식들 보고? 네 삼촌들이 저를 할머니 몰래 고아원에 어머. 보냈었어요 저를. 와. 제가 3일 동안 고아원에 있었었는데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. 네 찾아와가지고 그 원장 선생님한테 쟤는 내 손녀라고 근데 잘못 왔다고 네 그러면서 저 데려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원장 선생님한테 말씀해가지고 저 데려왔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받을 거 다 받고 그랬으니까 내가 키워줬으니까 이제는 너희 이 집에서 나가라. 너희는 이제 내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으니까 난 이제 얘랑 얘를 살리고 싶고 키우고 싶다. 그래가지고 삼촌들이랑 다 나갔었어요. 할머니께서 네. 본인의 자식들을 내보내기까지 하면서까지 우리 강순 씨를 키우려고 했던 이유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 저 그 당시에는 나이가 어렸어가지고 조금 이해를 못했었어요. 근데 이제 할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었어요. 할머니 그때 왜 그러셨냐고.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 집에 문턱을 넘어서 데려오는 순간부터 너를 자식처럼 손녀처럼 키우고 싶어서 그랬다. 그러고 내 자식들은 이제는 다 잘 살고 있으니까 내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산다. 그러고 너를 잘 키우고 싶었다고. 네, 그랬었어요.